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종전과는 다른 방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전에는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응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한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 이 말씀이 누가 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한데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누굴까요? 한번더 다른 말씀도 해보겠습니다. 부정 채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또, 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서 전임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누가 한 것일까요?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일부 수용하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어디에서 그런 오만불손한 발상이 나오는지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대명천지에 상상할 수도 없는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근무지 세습, 공직 세습 이런 상상조차 할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고 했다. 제정신이냐? 이말 누가 했을까요?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김기현 당대표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도. 그러더니 하루 종일 논의했다고 나온 결과가 감사 수용 여부를 자신들이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뭐 이게 무슨 권리로 그렇게 결정을 하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태 발생 초기에는 뒤에 숨어 버렸는지 두문불출했고 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국회에 나가서 뻔뻔한 거짓 해명을 할때 선관위원회의 기관장으로서 추상 같은 조치, 낌새조차 느낄 수가 없었다. 이거 누가 한 말인가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거부했다. 국민 앞에 대죄하고 전원 사퇴한다고 해도 신통치 않을 선관위가 뭘 주장할 것이 있다고 국민 앞에 나와서 고개 들고 일일이 하나하나 변명하고 있는 거냐? 이 이야기는 또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짐작하시는 대로 김기현 당 대표입니다. 한번 좀더 들어보십시오.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위원들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전면적 감사원 감사가 즉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말씀하자마자 다 하실 텐데, 김기현 당대표가 한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우파 동지들의 마음을 제대로 잘 읽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말 자체는 아주 너무 잘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위에서 질의 도중에 이석한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호통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 국민들 답답할 때 시원한 모습을 보여줬죠.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복귀하세요.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 봅니다.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선관위 눈치를 보고 또 선관위도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종례 순치된 모습에 익숙해져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안하무인격으로 처신을 하다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에게 혼쭐이 난 겁니다. 이러한 기백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사이다 발언을 한 건데 국민들에게 귀한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 이어서 이 말씀은 누구의 얘기일까요? 선관위 지원에 PC하고 해커 조직에 PC하고 통신이 이루어졌고 선관위 정보가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지적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이만희 의원입니다. 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정말 이런 얘기 듣고 많이 뼈가 아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좀 드려볼까요? 있는 놈들끼리 다 헤쳐 먹어라. 윗대가리 자녀들이라고 봐주기냐? 누가 있을까요? 정말 생생한 젊은이들의 목소리로서 선관위를 몰아붙인 모습, 김웅 의원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선관위 둘중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사라져야 할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선관위원회의 채용 비리, 보안 문제, 예산 비리 문제도 큽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필사즉생의 각오로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다뤄서 전반적인 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총력 체제를 가동해야 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선관위를 수사하고 또 필요하다면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할 그런 중차대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아니라 비리 온상인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선관위원회의 죄상을 낱낱이 고할 때라고 국민의 힘이 외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이 그와 같은 순간입니다. 4.15 총선의 최대 피해자인 국민의 힘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또 보도하겠습니까? 앞으로 국민의힘 행안위 상임위원들의 여의도 대첩의 여세를 몰아서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명이 뭡니까? People Power Party. People Power Party입니다. 국민의힘을 빌어서 복마전 선관위원회의 엄청난 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반드시 선거 정의를 세워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